안녕하세요. 크로플의 준 에셀입니다. 안녕. 오늘의 크로플은요, 바로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입니다. 이 찬송가 570장은요, 장수철 박사님이 1956년도에 미국 유학 시절에 작곡한 곡조에 부인 최봉춘님께서 10편 23편으로 가사를 붙여 만든 어린이 찬송가라고 하는데요. 박사님 가족들이 6.25 이후 한강을 넘기 전 난처한 상황일 때 갑자기 작은 조각배가 나타났다고 해요. 이때 입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삶의 어떠한 상황 속에도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세상의 시선으로는 부족할지라도 주님 안에서는 절대 부족하지 않고 항상 풍족한 삶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찬양을 듣고 여러분들도 나누고 싶은 간증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의 크로플 들려드릴게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기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